우리 삶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눈. 특히 시력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시력이 좋으면 일상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학습과 작업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수 있지만 시력이 나빠지면 일의 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눈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눈 건강을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무 볼 때 안경을 끼고 다니고 일상생활 안경 3개. 눈 뜨면 항상 챙기는 게 안경 3개예요. 집안이라든가 사무실에 멀쩡한 등도 다 밝은 등으로 비춰서 정도로 좀 흐린 데에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요. 눈은 수동식 사진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데요. 사진기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있고 사진기의 필름이라고 할 수 있는 망막이라는 신경이 눈에 있습니다. 사진기의 필름으로 사진을 볼 수 없고 인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볼 수 있듯이 몸에서는 뇌가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의 수정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안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고민하게 되는 시력과 노안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RT플러스 렌즈 삽입술에 대해 정지원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노화를 통틀어서 우리 노안이라 그러는데 눈의 노화를 노안이라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노안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노안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가까이 있게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한 4, 50년 전에를 생각해 보면은 어르신들이 가까이 있게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찡겨를 보고 아니면은 코끝에 이렇게 돋보기를 얹혀서 보는 그러한 행동들, 행위들, 증상들 이런 것들을 노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한 40대 초반 정도부터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점점 우리 워킹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내 생활 거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멀리 여기 이 거리까지는 잘 보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오면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보이게 하려면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이런 개념이 노안이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멀어지고 내년보다는 3년 후가 더 멀어지고 자꾸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팔 길이를 벗어나게 되면은 더 멀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도움이 필요한 거죠. 돋보기를 껴서 이 거리를 좀 당겨서 본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가장 기본적인 노안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에서 있는 수정체는 이 렌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 렌즈는 가만히 있는 딱딱한 렌즈가 아니고 콜라겐 덩어리인 굉장히 몰랑몰랑한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거 볼 때는 스스로 볼록하게 되고요. 멀리 거 볼 때는 저절로 납작하게 이런 변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조절이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나이가 젊었을 때 우리 피부 탄력성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얘네의 즉 수정체 탄력성도 굉장히 좋아서 노안 증상을 못 느끼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분이 빠지고 또 콜라겐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이게 볼록하게 돼야 되는데 즉 가까이 볼 때는 굉장히 볼록해야 되는데 덜 볼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게 안 보이는 거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족한 볼록만큼 앞에 돋보기를 덧대주는 이런 개념이 노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안은 이런 건데 백내장은 뭐냐? 백내장도 똑같이 이 수정체의 문제입니다. 이런 노안의 유무와 상관없이 백내장은 수정체의 혼탁.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투명한 수정체가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또는 노랗게 변하는 즉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서 빛이 산란이 되는 거죠. 시력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안경을 낀 상태 즉 멀리 거를 잘 보이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가까이를 봤을 때 가까이 있게 안 보인다 그러면 이건 노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어떤 뭔가를 안경을 교정을 하든 콘택트 렌즈를 교정을 하든 원거리 시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까이 시력도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 저하는 비교적 후기가 되어야지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백내장 증상을 본인이 느끼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뭔가가 시력이 저하가 돼 있어 하면은 제 생각에는 나이가 비교적 젊은 한 50대 중반이라면 노안 증상일 경우가 조금 더 많을 것 같고요. 반대로 60대 후반, 70대 이런 분들이 내 시력이 좀 침침해라고 하면 이분들은 이미
노안이 와 있기 때문에 노안보다는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 저하가 조금 더 맞을 듯 해 보입니다. 높은 기온 때문인지 시원한 바람이 그리운 7월의 어느 날, 여름의 햇살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이상희 변호사의 사무실은 다음 재판을 위한 준비로 바쁘기만 합니다. 안경을 들었다 내렸다 상희 씨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노안으로 가까운 글씨가 보이지 않아 이런 번거로운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제일 불편할 때는 이제 법정에서 이제 뭘 기록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록이 잘 안 보일 때 안경을 조금씩 이렇게 좀 내려보거든요. 내려보면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또 오래 있으면 또 흐릿해지고 해서 안경을 벗고 이런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판사한테도 별로 뭐 인상이 안 좋아 보이고 또 의뢰인한테도 또 안 좋아 보이고 그때가 제일 좀 힘들고 그 다음에는 사무실에 이제 손님 왔을 때 손님하고도 대화 중에 어떤 뭐 서류를 볼 때가 있는데 그때 또 손님 앞에서 안경 벗고 이리 본다는 게 좀 예의에 안 맞는 것 같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한참 일에 빠져 있던 상희 씨가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바쁘게 사무실을 나서는데요. 지금 그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안과입니다. 오늘 노안 수술을 하기 위해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안과를 찾았다고 했는데요. 상희 씨의 얼굴이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싶지만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계속 불편해가지고 주위에 한번 알아보니까 소개를 이 안과가 하여튼 좀 유명한 안과다 해서 오게 됐고 검사를 이제 받고 나서 이제 뭐 이런 이 수술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눈 상태로 계속 앞으로 뭐 살 날이 많은데 너무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 저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특별한 부작용도 거의 없고 만일에 뭐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기면은 다시 또 제거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안전하다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수술 전 검안실로 향하는 상희 씨 노안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시력과 골절, 각막 안압 등 기본 검사와 시야 검사, 안저 검사, 안구 광학 단층 촬영 등의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이후 결막, 각막 등 전안부 검사를 진행한 후 노안 교정을 위한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근시가요. 노안에 있어서는 돋보기 역할을 해줍니다. 일반적인 수술로 우리 라식 오늘 받게 될 수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상희 씨의 상태는 어떨지, 어떤 수술이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상희님 들려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깜빡하시고요. 네, 제가 눈을 살짝만 잡아보겠습니다. 좋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모습도 좀 궁금하시죠? 안경 끼셔도 됩니다. 네. 다 아물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요 위쪽 부위를 3mm 정도 절개를 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렌즈를 넣을 겁니다. 아티 플러스 렌즈라는 거고요. 요거를 동공에 이렇게 꼬집듯이 이렇게 딱 매달아 놓을 거예요. 노안 렌즈 기능 플러스 지금 이상희님께서 착용하고 계신 안경 기능까지 그 두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는 아티플러스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모습도 아마 이상희님 모습도 이 정도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수술 전에 마킹을 좀 하겠습니다. 수평 잡고 물론 제가 하는 마킹이 전부가 아니고요. 제가 하는 거는 약간 담보로 보증을 하는 그런 마킹이고 실제로 마킹은 또 검사실에 가서 디지털 마킹을 또 할 겁니다. 그 디지털 마킹과 함께 우리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이걸 맞춰보는 거예요. 수술실에서도 마킹을 사진을 찍고 밖에서 디지털 마킹을 해서 이거를
중복시켜서 겹쳐서 정확하게 조금 더 할 겁니다. 예, 안경 벗어보시고요. 한눈 다 길게 가면 한 10분 정도 갈 거고요. 네. 한 10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한눈 하고 나서 또 소독을 새로 하고 나서 또 반대눈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할 네. 겁니다. 네, 수술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이 노안 수술을 할 때는 우리 직업과의 연관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이렇게 정밀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간에 무슨 운전을 많이 하셔야 된다. 즉 야간 작업이 많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노안 수술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이 거 잘 보이려고 하는데 왜 가까운 걸 많이 보는 직업은 피하라. 실제로 우리가 좀 편의성을 위한 수술이지 시력의 질을 너무 좋게 예를 들면은 시계를 수리하시는 분들 너무 정밀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차라리 노안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뭐 루페를 낀다든지 아니면 돋보기를 조금 센 돋보기를 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일상생활을 하시고 서류 작업하시고 이 정도 일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노안 적응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직업을 조금 많이 묻는데요. 이상희님은 변호사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고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 오래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서류 작업이고 와서 A4 용지나 아니면은 요즘 서류보다는 또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작업 거리 하면서 이 거리조차도 조금 많이 불편해 하셨어요. 나이대도 50대 중반이시고 하기 때문에 노안도 조금 더 많이 진행하면서 원거리 시력에 대한 욕구도도 있고 그리고 가까이 것도 조금 더 잘 보이고자 하시는데 가장 1번 초이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돋보기입니다. 돋보기를 끄거나 아니면은 이상희님은 고도근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초점 안경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다초점 안경도 트라이를 해보셨는데 좀 불편한 점이 조금 많고 특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밑에 부분이 어른어른거리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호소를 하셔서 혹시나 노안 수술이 될까라고 찾아오셨고요. 뭐 검사상에서 이렇게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노안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다른 문제는 없어야지 됩니다. 정상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망막 검사들을 해보고요. 뭐 황반 변성이나 녹내장성 변화, 각막의 특이한 변화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전부 다 깨끗하셨고 또 이제 저희들이 노안 수술을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라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또 세 번째는 이러한 RT플러스 렌즈 삽입술을 하는데 나이대가 이미 50대 중반이 넘으셨기 때문에 이제 노안 라식으로는 조금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백내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RT플러스 렌즈 삽입술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여부인은 각막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이게 수정체. 백내장도 오고 또 노안도 생기는 그런 수정체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를 합쳤는 눈 전체의 시력의 질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보는 거는 1번은 이런 각막. 각막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라식도 안 되고 또 백내장 수술도 안 되고 물론 백내장 수술은 되지만 노안 백내장 수술은 조금 피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RT플러스 렌즈도 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 사진에서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서 이제 수정체냐 수정체에서 백내장이냐 노안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 사진에서 스코어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10점 만점에서 8.1점 정도로 50대 중반 넘으신 분 치고는 제법 잘 나오고 이 백내장이 있으면 이 스코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이 스코어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RT플러스 렌즈를 선택하기 조금 어려운데 이상희님은 8.1점으로 굉장히 좋으셨고 노안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력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RT플러스 렌즈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기 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밝고 건강한 눈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꼼꼼히 검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술 전 디지털 표시를 진행해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수술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 수술은 이제 노안 수술이고요. 노안 수술 중에서도 RT플러스 렌즈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쓰는 그런 노안 수술이 되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수술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눈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눈이 검은 동자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동공, 갈색 눈동자 이렇게 동공이 있고요. 실제로 그 사이에 이런 전방이라고 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아주 작게 이거는 RT플러스 렌즈를 확대시켜 놓은 건데요. 이걸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여기 앞에 즉
동공 위에다 이렇게 위치해 놓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위치를 그냥 해 놓는 게 아니고 고정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동공에 이렇게 고정을 하고 나오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수술 시간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비교적 간단하게 수술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 협조만 잘 된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될 RT플러스 렌즈 삽입 수술은 기존의 다초점 백내장 렌즈 삽입 수술과는 달리 자신의 수정체를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시력 손실이 많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각막에 작은 절개를 하고 RT플러스 렌즈를 삽입합니다. 적합한 위치에 렌즈를 놓고 렌즈의 양쪽 고정 부분을 홍채에 고정하면 수술이 끝이 나는데요. RT플러스 렌즈 삽입 수술은 가까운 거리, 중간 거리, 먼 거리 시력을 모두 개선 가능해 시력 교정과 노안 교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끝난 이상희 환자님 수술 전부터 눈이 조금 작은 눈이고 또 이렇게 눈이 살짝 함몰되어 있는 눈이라서 수술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협조도가 너무 좋아서 수술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렌즈가 동공의 중심에 이렇게 자리 잡는 것까지 모두 완벽하게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실 점이 이제 하루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지 되고요. 이제 눌리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상처가 조금 덜 아물었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싹 눌린다면은 다시 안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또는 방수라고 물이 있는데요. 그게 좀 빠져나오면서 조금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첫날은 보호안경을 하고 주무셔야지 되고요. 다음날부터는 조금 편하게 일상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모든 노안수술이 그렇듯이 야간이 비퍼짐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노안수술 가운데서 RT플러스 렌즈 삽입술이 비퍼짐이나 이런 시각증상, 좀 시각적으로 방해받는 증상이 굉장히 적은 수술이기 때문에 회복하고 또 적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술 잘 됐고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술 일주일 후 다시 찾은 상희 씨의 사무실은 여전히 바쁘지만 그의 얼굴은 많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안경도 쓰지 않고 편히 컴퓨터 작업도 하는데요. 수술 후 달라진 생활이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상희 씨는 이 변화가 꿈만 같아 너무나 행복합니다. 안경은 지금 안 쓰고 있고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이전에는 이 신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보려면은 안경을 뭐 내려 썼다가 또 벗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지금 불편함이 없고 이 안경 썼다가 또 뭐 선글라스 끼고 이런 불편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냥 선글라스 하나만 딱 쓰고 그냥 뭐 또 물놀이 가도 되고 또 이 뭡니까 수경이요 또 안경 없이 밤 써보고 싶고 하여튼 뭐 안경 없는 생활을 뭐 옛날에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안경 썼기 때문에 그 생활을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정은아 씨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건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안으로 책을 보는 것이 힘들어 포기했지만 이제는 그 꿈을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 과연 뭘까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노안으로 오는 거 너무 불편한 행동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이제 자격증 시험을 하나 준비하고 있었어요. 50대 돼서 그냥 미래를 설계한다고 요양보호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시험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글자가 안 보이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좀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이게 일단은 뭐 시험도 중요하지만 눈부터 좀 좋아져가지고 일상생활이라든지 제가 이제 50대 넘어가면서 내 미래를 설계할 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안경을 세 개를 들고 다녀요. 운전할 때 끼는 안경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업무 볼 때 안경을 끼고 다니고 일상생활 안경 세 개 눈 뜨면 항상 챙기는 게 안경 세 개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짐도 많고.
그래서 다른 것도 많이 못하고 눈 때문에 못하는 제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찾아봤어요. 저희 지인한테도 이제 했던 분한테도 여쭤보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도 또 이렇게 알아보고 내 나름대로 교회 지인분들한테도 알아보니까 그 이 수술 하시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통증이 많이 없고 일단은 저도 겁이 좀 많아가지고 통증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회복력이 빠르다 하더라고요. 야간에 빛 번짐 현상이 되게 이제 많이 없어져서 이제 편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원장 선생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이게 저한테도 가장 적합한 렌즈를 추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도 일단은 렌즈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안전성이 더 정확하다고 해서 제가 이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 기본적인 검사인 안저 검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검사인 시력 이질을 보기 위한 오카스 검사와 아이트레이스 검사를 시행해서 수정체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를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이제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 몇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라식이 있고 그다음에 다초점 백내장 수술이고 그다음에 알트플러스 렌즈 삽입술이 있고 이러한 세 가지 수술을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한테 어떤 수술이 맞을까 하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수정체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이렇게 아이트레이스라고 하는 이런 검사들이 있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는 것 말고 이런 수정체의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술 전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길을 바르게 가는 거죠. 길을 바르게 가고 이 길이 바르게 갔는지 하나의 검사만은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아주 검증을 해서 진짜 이분은 여기가 문제야, 즉 수정체의 기능만 떨어져 있어 라는 확신이 들 때 수술을 하는 거죠. 특히 백내장 수술이나 뭐 라식 수술은 한번 수술을 해버리면은 다시 원상 복구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람이 정말 백내장으로 어느 정도 안 좋은 게 있어서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다른 인공 렌즈를 넣는 게 조금 효과적이라고 생각될 때 하는 것이고 다행히 알티플러스 렌즈 수술은 물론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조금 잘못 판단이 되어서 렌즈를 넣어서 굉장히 불편한 게 있다 하더라도 다시 제거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두 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수술로 굉장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시력의 질, 어디에서 과연 문제가 생겼나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와 같이 조금 각막에 검은 동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각막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수술 자체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경을 조금 불편해도 안경을 끼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더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들 여러 가지를 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원아님 눈이 너무 좋아요. 검은 동자도 깨끗하게 좋으시고 수정체도 너무 기능이 좋으세요. 0부터 10점 스케일에서 기능이 10점까지 이렇게 기능이 좋은 렌즈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정체를 제거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거를 하고 하는 수술이 다초점 백내장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기능을 가진 눈의 조직들 그대로 놔둔 상태로 우리 이제 아티플러스 렌즈를 실제로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수술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사람마다 네. 이렇게 그 회복력이 다 틀리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일반 이 렌즈보다 이제 우리 그 레이저로 하는 교정술보다 이게 렌즈를 삽입하는 게 그 회복력이 더 좋나요? 이렇게 렌즈를 넣는 수술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스마일 수술보다 회복력이 조금은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환자분이 크게 체감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티플러스 렌즈 삽입 수술도 다음날부터 일상생활 하는 데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거 다 하시는데 단 라식과 즉 스마일 라식과 다른 점은 스마일 라식은 다음 날부터 세수, 샤워, 머리카락 전부 다 하셔도 되는데 이 알티플러스 렌즈 삽입 수술은 아무래도 옆에 조그만한 2.5에서 3mm 정도 째기 때문에 이렇게 절개를 해서 절개창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세수, 샤워, 머리카락 하시면 안 돼요. 좀 닦으셔야 돼요. 이렇게 닦고 뭐 화장하는 건 닦고 나서 화장하셔도 되고 머리 감는 거는 뭐 미용실에 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서 눈에 물 조금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외에는 일상생활인데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정은아님 이제 50대 초반이시고 특별한 다른 직업은 없으시고 주부시잖아요. 그죠? 주부로 오셨는데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지만 특히 근거리 볼 때, 그 다음에 주방 일할 때, 이렇게 음식을 또 만드셔야지 되니까, 그죠? 그리고 가까이 거 잘 안 보여서 이분은 하물며 이렇게 조금 날카로워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조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분들하고도 잘 안 보이는데 엄마 왜 이래? 라고 그냥 쉽게 하는 말들도 아무래도 또 나이가 50대 갱년기시다 보니까 조금 날카롭게 가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짜증내 하셔서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해결하시러 제일 처음에 오셨습니다. 검사상으로는 근시가 한 중등도 근시, 마이너스 3디옵타, 4디옵타 사이 정도 근시가 있으셨고 물론 안경을 끼시면은 멀리 걸 잘 보이시고 또 반대로 안경을 벗으면은 가까이 거 잘 보이시고 하지만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것도 힘드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초점 안경을 착용을 해보니까 또 적응하기도 조금 힘들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내원을 하셔서 좀 좋은 툴이 없나 또 특히 얼마 전까지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다초점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안 좋다는 결과를 가지고 옆에 주위에서 안 좋은 소문들을 많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잔뜩 움츠려들여서 오셨던 분입니다. 위로 보세요. 아픈 거 없으니까 조금 가만히 정면 보세요. 알티플러스 렌즈 삽입술을 하기 전 주변부 홍채 절제술이 먼저 실시되는데요. 알티플러스 렌즈로 동공이 차단되게 되면 후방에서 만들어진 물이 빠져나오지 못해 눈의 압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방과 후방을 직접 연결해 줄 수 있는 작은 구멍을 하나 더 내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주변부 홍채 절개술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눈이 이렇게 생겼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눈 앞에 각막이 있고 각막과 홍채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전방이라 그러는데요. 앞쪽에 있는 방이라 해서 전방이라 그러는데 이 전방이 항상 볼록하게 눈 안구 자체가 항상 볼록하게 유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물이 만들어져서 항상 순환을 해서 일정 압력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물은 이쪽에 보면 뒤쪽 편에서 만들어져서 동공을 통해서 물이 앞으로 나와서 동공하고 검은동자 사이에 요 각 앵글, 요 코너를 통해서 구석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알티플러스 렌즈 삽입술을 하게 되면 알티플러스 렌즈가 이렇게 동공을 덮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나 이게 막혀버리면은 뒤쪽에서 물이 못 나오게 돼서 안압이 너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동공이 아닌 옆에 보조구멍을 하나, 즉 눈꺼풀이 가려지는 아주 구석이 되겠죠. 위쪽 부위에 렌즈가 안 가리는 부위에 물기를 하나 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력이나 눈 건강에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홍채 절개 수술이 끝나고 3일 후 알티플러스 렌즈 삽입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수정체와 홍채 사이에 특수 제작된 렌즈를 삽입해서 시력을 교정하는 알티플러스 수술은 각막을 깎지 않기 때문에 각막이 얇은 사람에게도 적합하며 근시 퇴행이 거의 없어 안정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눈 속으로 들어온 빛을 다양한 초점으로 구분된 렌즈가 분산시켜 모든 거리에 있는 사물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시술 후 첫 검진이 있는 날 활짝 긴 날씨처럼 은하 씨의 얼굴도 환해 보이는데요. 시술하고 너무 편해져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녀의 상태는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일주일 우리 수술하신 데 있다, 그죠? 네. 네, 어떠세요? 네. 너무 밝아졌어요. 네. 네. 저... 혹시나 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아프거나 그러신 적은 없었어요? 아, 저는 다행히 뒷날 별로 없었어요. 아, 이물감. 보통은 또 사람에 따라서 수술을 해놓고 아무래도 조금 절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신 분을 이렇게 그걸 호소하시는 분들 조금 있는데 다행입니다. 네, 그럼 눈부터 한번 볼게요. 이마 붙여주시고. 네, 좋습니다. 정면 똑바로 보시면 되고요. 네, 수술했는 건 너무 잘 돼 있고요.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검은 동자가 보이고 네. 우리 이제 홍채 아. 동공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네. 사실은 보는 거는 우리 동공 안쪽으로만 보거든요. 네. 눈이 이렇게 있어도 유효한 면적은 여기가 다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놨는 건 렌즈가 이렇게 생긴 오른쪽도 동공하고 중심에 잘 돼 있고 또 왼쪽도 이렇게 보면 동공 중심에 정센터에 잘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이 수술이 조금 어려운 점은 동공을 중심에 딱 맞추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그런데 환자분 정중심에 잘 돼 있고 이게 빛 나가게 되면 눈이 좀 빛이 많이 퍼진다거나 시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할 수 있는데 수술 너무 이쁘게 잘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렌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비비는 거. 렌즈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그죠? 검은 동자랑 우리 렌즈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졌거든요. 가까워지면 비비게 되면 다이겠죠. 다이면 조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비는 거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오시는 거는 마찬가지로 1주 있다가 또 한번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좀 명쾌하게 보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선명해지니까 좀 마음가짐도 틀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부다 보니까 유통기간을 확인할 때 항상 불편해가 안경을 벗었다가 꼈다가 그다음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확대시켜보고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도 많이 없어졌고요. 그다음 일단은 뭐 날씨에서 오는 신경 변화에서도 조금 꿀꿀하기도 했는데 안경을 벗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엄마가 항상 안경 쓰고 있던 모습만 보다가 이게 벗으니까 애들이 조금 낯설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엄마 진작하지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왜 그렇게 했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아, 잘 안 보이니까 짜증도 조금 냈던 부분도 있었는데 좀 짜증도 덜했고 엄마 좀 더 젊어 보여 안경을 벗으니까 그런 말도 많이 제가 나이 들면서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눈 때문에 못했던 운동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엄마가 75세인데 건강하거든요. 수영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예, 제가 수영을 맨날 하고 싶었는데 이제 눈 때문에 수영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제가 프랑스 자수를 하는데 맨날 눈 자수를 하면 눈이 좀 더 많이 나빠질까 싶어가지고 술을 안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또 하고 싶어요. 아이들을 돌보랴 일하랴 하루가 바쁜 조미숙 씨는 오늘도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안과를 찾았습니다. 안과 검진은 빼먹지 않고 꼭 지킨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눈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워킹맘으로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숫자도 들고 일을 하다 보면 이 컴퓨터 화면이 멀리는 보이는데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초점 안경이라고 착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순간만 쓰고 밑을 내려다보면은 되게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계단도 못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여기를 알게 돼가지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하고 여기가 이제 경남 최고로 한 데고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수술 결정을 했습니다. 의사생활 때도 애기 약 같은 것도 이거 주의사항을 봐야 되잖아. 하루에 몇 알 정도 먹어야 되나. 이것도 이러면 안 보이잖아. 그럼 또 캡처를 해서 확대하고 유통기간도 애기 보고 이런 것도 잘 가까운 먼 데까지는 보이는데 가까운 게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루 종일 숫자 컴퓨터 앞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오늘 검사했는 데서 시력이 0.9에서 1.0 사이 정도 원글이죠. 멀리 거는 그렇게 나오고 가까이 거는 저희들이 이제 시력을 0.2, 0.3 이런 말보다는 저희 시력 이제 J1, J2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J1 정도를 보는데 아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5625 네? 3672 오, 예. J1까지 네. 또 저희들이 근거리 시력을 측정을 할 때는
보인다도 있지만 읽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시이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빠른 속도로 잘 읽어주셨네요. 제일 밑에 거는 조금 힘들까요? J1 플러스 보이는 보이는데 네. 보이는 거는 보이고 찌는 네. 거는 좀 쉬운 글자는 조금 네. 보이고 일단 J1 플러스는 조금 욕심인 것 같아요. J1만 돼도 너무너무 네,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녕노라 했는 스케줄은 스케줄대로 이렇게 하시고 이제는 오시는 게 뭐 며칠 있다 오라가 아니고 일주일 있다 오시면 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일상생활 똑같이 하시고 편안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은 원글이 시력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잘 보셨어요. 1.0 가까이 보시고 뭘 읽고 보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돋보기 읽기가 싫어. 50대 초반이시다 보니까 돋보기 읽기면 괜히 더 늙어 보이시고 또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기도 싫고 해서 계속 돋보기도 잘 안 착용을 하셨고 가까이 거 봐야지 될 때만 이렇게 몰래서 숨어서 조금 보시고 굉장히 가까이 거 돋보기 끼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 하셨던 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력이 원거리 시력 1.0 나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수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적인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수술로도 이런 좋은 시력을 더 좋게 만들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안 좋은 거를 좋게 만들기는 쉬워도 좋은 거를 더 좋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의 목표는 멀리 거 시력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근거리 시력을 조금 많이 올리자. 이러한 같은 경우에 라식 수술로서도 1.0 이상의 시력을 보장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특히나 다초점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거리 시력이 안경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면은 가까이는 조금 더 잘 보일지언정 멀리 거 시력이 굉장히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주저없이 RT플러스 렌즈 삽입술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단, RT플러스 렌즈 수술의 전제 조건이 앞뒤 길이, 즉 전방 깊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분 같으면 전방 깊이도 3mm 이상 잘 유지가 되고 또 뭐 각막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시력의 질, 전반적인 시력의 질을 나타내는 건데요. 각막이나 수정체 구분 없이 전반적인 시력의 질도 0.5로 굉장히 좋고 이런 분들 같으면 시력의 질을 유지를 하면서 가까이 거를 조금 더 잘 보이게 이렇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RT플러스 렌즈 삽입술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것이는 정말 바로 보여요. 그리고 또 직장인으로서 뭐 수술 금요일 했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일요일 하루 자고 나니까 그 다음날 출근해도 금방 직장인으로서는 그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 그 수술한 거 제 회사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지금 부가도 낸 것도 없고 좀 밀어놨던 일도 빨리빨리 하고 싶고 이거 제 뭐 예를 들어서 노안 수술했다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일 바로바로 할 것 같고 밑에 애들한테 그냥 앉혀지게끔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노안으로 인해 RT플러스 렌즈 삽입 수술을 받은 김명열 씨는 요즘 세상이 밝아져 너무 신이 납니다. 눈앞이 뿌옇게 보여 항상 인상을 쓰기만 했는데요. 수술 후 이제 그럴 일이 없다고 하네요. 진료를 받기 전 현재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검사를 받는데요. 결과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경 착용한 지가 한 35년 정도 됐는데요. 몇 년 전부터 가까이 있는 게 점점 안 보이더라고요. 눈이 금방 피로해지고 그리고 좀 흐리거나 뭐 어지간히 밝지 않은 곳에서는 더 예민했던 것 같고요. 눈이 가까이 있는 거는 안경을 부숴야만 보이니까 피치 작업할 때나 뭐 설비 유지 보수할 때 심한 경우에는 막 수십 번 안경을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근데 뭐 이렇게 스스로 그냥 길들여졌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발톱도 제가 손질 못했었거든요. 안경을 벗기에도 쓰기에도 애매한 거리가 돼가지고 항상 옆에 와이프가 손질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뭐 집에 집안이라든가 사무실에 멀쩡한 등도 다 밝은 등으로 교체했을 정도로 좀 흐린 데에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요. 이제 해질 때 도로 폭이 좁은 시내 운전이 많이 꺼려질 정도로 생활 리듬이 좀 많이 흐트러졌던 것 같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서 조금이라도 좀 해소하고 싶은 욕심에 병원을 방문하니까 그때 원장 선생님께서 그 스마일 노안 라식하고 한 단계 더 진화된 렌즈 삽입술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솔직히
이제 투입된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좀 불안감, 뭐 그리고 또 그런 정보를 얻었던 적도 없었기 때문에 좀 불안해서 좀 고민을 더 하게 됐었죠. 그러다가 또 차선책으로 그 로안 컨택트 렌즈를 선택해서 착용을 해봤는데, 아 이거는 뭐 안경 교정 시력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적응도 못했고, 또 컨디션 안 좋을 때는 핸드폰 글씨도 안 보일 만큼 가까운 곳이 안 보이더라고요. 다시 그냥 어떤 수술이라도 받자 해서 병원을 방문하니까 이제 막 도입된 렌즈 삽입술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수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설마 지금보다 불편하겠냐,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싶은 욕심에 그냥 수술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리 3개월 지나오시면서 특별하게 많이 불편하신 건 없으시던가요? 예를 들면은 눈이 많이 마른다거나 아니면 이물감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네. 이제 없었고 네.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네. 빗번짐이 조금씩 있었고 예. 근데 네. 그것도 뭐 좋아지고 있어서 예. 특히나 야간이나 이럴 때 운전하시거나 할 때는 조금 불편하신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3개월이 되면은요 통상적으로 일주일 한 달 되면서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1개월에서 뭐 한 3개월, 6개월 지날 때까지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없어지고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남아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실 건가요? 아유 좋죠. 괜찮아요? 예. 전반적으로 우리 노안 수술하신 분들은 제일 불편한 게 수술하고 나서 뿌옇다 이런 느낌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 렌즈 자체가 뿌연 거를 많이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노안 수술의 한계가 좀 뿌연 게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마저도 다른 수술 후의 관리를 통해서 무슨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는 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하시면 훨씬 더 좋아하실 거예요. 예. 제일 처음에 수술하고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눈을 안 비비는 겁니다. 눈 위로 이렇게 손이 올라가시면 안 돼요. 찝찝해도 뭐 이물이 들어가도 가려워도 절대 눈 비비지 마시고 뭐 거즈 같은 걸로 또는 손수건으로 휴지로 닦아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좋고요. 3개월 되셨으니까 이제 오시는 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보시죠. 네. 예, 그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불편하면은 연락 주셔도 되고 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아유 너무 좋아서 제가 기분이 다 좋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네. 네. 김명렬 환자님은 40대 후반 남성분이고 일을 하시는데 축산업 이런 쪽으로 일을 하시는데 실제로 안경을 한 중등도 근시가 이렇게 있으신 분이고 안경 끼고 큰 불편함은 없으셨는데 뭐 다른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근거리 꼭 안경을 벗고 봐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때문에 오셔서 이제 노안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 시력 자체도 잘 나오고 특별한 불편함 없고 단지 그냥 안경을 벗고 원거리, 근거리를 다 같이 잘 보고 싶다. 그리고 또 야간에 운전은 크게 많이 안 하신다. 그래서 주로 낮 생활에 좀 편하게 생활하고 싶다. 그리고 아직까지 4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도 많으시고 또 스포츠나 다른 여러 가지 활동적인 분이셔서 안경을 벗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오셨고요. 검사상에서 특별한 건 없었고요. 당연히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백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이 노안 증상만 있는 그런 것들이고 검사상에서 각막도 굉장히 깨끗하고 이분은 특히 이제 수정체 기능이 10점 만점 중에서 10점까지 정말로 오로지 노안만 있으신 분이셨고요. 이런 분들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라식도 고려를 해봤고요. 왜냐하면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라식으로 인해서 수술을 할까, RT플러스로 인해서 RT플러스로 수술을 할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라식과 RT플러스 수술의 여러 차이점은 라식은 한 5년이나 또는 조금 더 이상 되었을 때 다시 노안 증상을 느껴서 돋보기나 아니면은 그때 맞는 수술을 한 번 더 해야지 될 수는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수술이고요. 아니고 RT플러스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면은 적어도 백내장 와서 시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노안으로부터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분 본인께서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RT플러스 렌즈를 수술을 하셨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제가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서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원거리 시력이 조금 덜 나오셔서 조금 고생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안경을 착용을 하시고 그 1.0을 보시던 분인데 첫 1주 때 오셔서 원거리 시력이 0.6, 0.8 이렇게 조금 떨어지셨고 근거리는 물론 J1 이렇게 나오셔서 근거리 보는 건 참 좋은데 원거리가 조금 불편하다 하셔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 걱정을 했는데요.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계속 경과 관찰을 하면서 원거리 시력이 점점 올라가는 즉 뇌 적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시그널, 즉 다른 신호가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빨리 이내 한 일주나 한 달 내에 정이 확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디게 이렇게 조금 천천히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원거리 시력 양안 전부 1.0 보시고 그리고 근거리도 제1 보시고 너무 편하게 생활을 잘 하시고 이렇게 계시는 분입니다. 노안에 대한 예방법 또는 이제 나이가 중년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1번은 자외선인 것 같습니다. 모든 노화의 근원이 대부분 자외선인 것 같습니다. 피부 노화도 자외선, 그죠? 우리 바이오리듬 자체도 자외선이 좌지우지가 많이 되고요. 눈 노화도 정말로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뱅계장 이런 것들은 뭐 자외선하고 너무너무 관련이 많기 때문에 밖에서 뭐 안에 실내에서 있는 생활 자외선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꼭 선글라스나 아니면은 자외선 차단 안경을 꼭 착용하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저처럼 노안에 대한 불편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아유 뭐 그게 뭐 대수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 저는 너무 편하고요. 비 오고 난 뒤 맑은 날 멀리 산이나 숲을 바라보면 아 이렇게 선명할 수 있구나, 맑을 수가 있구나 라고 할 정도로 흥분도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핸드폰 찍고 학대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걸 봤다면은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가까우고도 잘 보이고요. 뭐 몇 년 전부터 멀리 했던 책도 한 번씩 보고 해상 스포츠라든지 아니면은 패러글라이딩 뭐 저희가 가족들이 그런 걸 한 번씩 즐기는데 항상 이 안전 고글 같은 거 쓰게 되면 안경을 벗어야 되잖아요. 남들은 다 제대로 된 이 자연을 만끽하는데 저는 항상 그게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이 다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아 그게 너무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근데 생각외로 저처럼 이렇게 이 노안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분들도 똑같이 그냥 그 불편함이 길들여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많은 홍보,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접해가지고 그분들도 이 저처럼 자기한테 맞는 이 교정 수술을 받아서 좀 삶의 질이 좀 향상됐으면 하는 게 제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개개인에 맞게 또는 증상에 맞게 이러한 노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노안이 있고 이것으로 고민이 된다면은 상담을 하신 후에 여러 가지 툴들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RT 플러스 렌즈 삽입 수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노안 수술 또는 안경 여러 가지 툴들로 자신 있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은 매우 민감한 기관으로 외부 환경 요인이나 부정적인 생활 습관이 눈 건강을 손상할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눈 건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때인데요. 밝은 세상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것,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